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남국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 밖에 계시나 봐요? 아, 네, 저는 지금 안산 집에 있습니다. 아, 안산 집에요? 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김남국 의원님 나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 이어서 김남국 의원님 인터뷰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어제 그 인사청문회 잘 봤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수다타파 TV에 올라와 있는 영상 너무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예, 조수진 의원 참 좀 알고 질문하세요. 아주 뭐 명연설이었고, 참 어떻게 보면 김용민 의원님께서는 예. 조수진 의원님 지금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받고 있지 않으세요? 그게 너무 통쾌했어요. 아이고, 네네. 어쨌든 어제 민주당 의원님들 진짜 박근기 의원님 인사청문회를 임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미 초선 같지 않고 전투력들 다 만렙이에요. 보니까 벌써부터. 아이고, 네네. 정청래 스쿨이 좀 도움이 됐었나요? 아, 항상 정청래 스쿨은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이 항상 정청래 스쿨 출신들이 대활약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네. 그거 저희는 졸업할 수가 없고요. 네. 정청래 의원님이 오늘도 세 통 하나 전화를 주셔서 계속 하나. 계속 공부해야 된다. 네, 계속 공부해야 된다. 네. 네. 정청래 스쿨은 졸업이 없어요. 네, 졸업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그 청문회 얘기 좀 분위기가 어땠고. 저기 의외로 그 국힘당의 어떤 그 막 의혹 부풀리기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했다, 여론전은 심하게 했는데 뭐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우선은 어제 봤을 때 좀 짜임새가 없는 공격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그 야당이나 이제 인사청문회나 국감에서 이제 공격을 하려면 네.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배분해서 네네. 적재적소에 그리고 오전 오후 질문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네. 것들이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예. 그거에 반해서 오전에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게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그 간사님과 위원장님 중심으로 회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반박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계획을 많이 세웠었는데요. 네네. 이제 대표적인 건이 네. 그 조수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그 조수진 의원님이 박봉계 의원님의 재산 허위 뭐 신고 막 이런 것들을 질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님이 본인이 그 재산 누락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150만 원 선고되지 않았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재판을 본인이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의로 누락한 거 아니냐라 막 다그치면서 질의를 하면 네.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그 질문의 설득력, 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질문을 보면서 좀 짜임새 있게 야당이 질문을 짜오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우리 최강욱 의원님 있잖아요. 아, 예, 완전히 최강욱 의원님이 예. 그 이런 질문했어요. 그 검찰 개혁이나 그다음에 그 누가 질문했죠? 윤석열과의 친분 관계를 김용민 의원님이 질문했나? 단 1도 없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현관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박근혜 장관이 어떤 친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 그 장관 후보자의 대답이 단 1도 친분 없다 그래 버리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에 남고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출금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저쪽에서 꺼내놨다가 이 사건이 오히려 공수처에 가는 사건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네. 이거는 명백하게 관할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의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검찰에서 마음대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라고 관할권을 아예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공수처가 지금 출범 준비 중에 있다고 하지만 네. 막 이렇게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해야 할 만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박범계 그 장관이 이거는 원론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사건이다 네네. 라고 명백하게 네. 어제 밝혔습니다. 그거 보면서 오히려 저쪽에서는 그 불법 출국 금지로 몰아가갖고 결국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뭐 해갖고 결국은 직권남용으로 엮으려고 그러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역풍이 불어갖고 그런 거 어떤 그 자기네들과 공수처에 가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명백해지는 것 같고 어제 김남국 의원님 어제 질의 중에 예. 예. 그 김학의 사건 중에 가장 핵심은요 예. 공익 제보자라는 탈을 쓰고 말도 안 되는 현직 검사가 수사 자료를 국민의힘에 넘겨준 게 이게 팩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하는 것을 네네. 그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 검사 파견 나가 있는 이경 검사가 그걸 막은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도주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도주하려고 하는 그 피의자를 네네. 적극적인 그 노력에 의해서 붙잡은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거꾸로 그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막 그게 이제 범죄다라고 하면서 막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네. 이제 또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막 평가를 해보더라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긴급 출국 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압수수색이라든가 그 구속이라든가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해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한 강제 수사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네.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네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네. 그 절차적인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적법한 요건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면 네. 하자가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어제 그 저녁에 질의한 것도 2012년 대법원 판례에 명백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래서 신청 요건이 미비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요건에 따라서 출입국 금지를 했다. 그 요건에 따라서 적법하게 불허했다. 요건에 따라서 그 출입국 금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자가 형식적인 그 절차적인 어떤 하자가 치유가 돼가지고 네. 그 적법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지 네. 신청한 요건이 뭐 하자가 불비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전체가 다 불법인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명백한 행정법 하자 치유라고 하는 그 법리가 판례가 다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판례를 다 무시하고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이게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요즘 민주당 검찰개혁 너무 속도감 있게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관에서는 그 의원들을 압박하면서 마치 검찰개혁을 안 하려는 것 같이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검사 출신들이 검경 수사권 완전한 분리에 따라서 방해하고 있다라는 이런 유언비어 같이 막 퍼뜨리고 마치 검경 수사권 분리라고 했던 것을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자꾸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민주당의 당론 자체가 현재 법사위에서 검찰은 앞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최종 목표 아닙니까? 아니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사법 검찰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 전제 자체가 네. 이거는 검찰에서 6대 범죄를 따로 떼어내서 독립된 수사기관에 이 수사권을 준다라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모든 특위 활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뭐 다른 전제를 놓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마치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뭐 막 공격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보이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그 의원님마다 생각의 정도의 차이가 약간 강도의 차이가 약간씩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러나 그 이게 검찰 개혁에 가장 선봉에 서고 가장 앞장서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공격을 하고 네. 어 이게 뭐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이게 뭐, 막, 뭐, 아닌 것처럼. 문자 폭탄 보내고, 그쵸? 아, 문자 폭탄 보내고, 너희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제일 뭔가 이렇게, 뭔가 더 노력하고,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데, 어, 그런 분들에게, 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어, 그, 공격당하고 예 공격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까 적절하지 않을까 억울한 면이 싶고. 있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얼마 전 어떤 뭐 매체에서 2월 안에는 앞으로 검찰은 지금 현재 1차 검찰개혁에서 6개 중대범죄만 수사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검찰개혁 그 시즌2에서는 앞으로 검찰은 6개의 중대범죄도 수사 못하게 지금 입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이제는 그것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시죠. 예, 이제 저희가 그 지금 현재 검찰을 공소를 하는 전담 기관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하게 되면 네. 검찰이 지금 전담하게 되는 수사 6대 범죄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떨쳐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수사권을 검찰로 넘기게 되면 지금 국수본으로 넘기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국수본이라든가 경찰 권력 자체가 비리화돼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6대 범죄를 경찰로 넘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질상 무리다 네, 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6대 범죄를 다른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수사권을 독립시켜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6대 범죄의 수사를 갖고 온다. 이게 이 얘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뭐 이름은 명칭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뭐 수사청? 예, 특수수사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명칭은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그 6대 범죄와 관련되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든다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경찰에 만약에 6대 범죄를 뒀을 때에는 엄청나게 그 비대화된 수사기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특수기관을 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해외의 사례를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컨대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영국은 이제 자치경찰제로 운영하는 국가인데요. 뭐 잉글랜드하고 웨일즈 기준으로 43개 지방자치경찰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한 1,500개 정도의 이제 자치경찰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영국의 이 홈 오피스라고 하는 내무부 밑에 네. 국가범죄수사청 NCA라고 하는 내셔널 크라임 에이전시를 두고 있고요. 네. 이 내셔널 크라임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FBI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갖고 이게 규모를 따지면 한 4,200에서 4,500명 정도의 인원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야. 네, 그래서 이제 이 국가범죄수사청에서 여러 가지 뭐 경제범죄, 조직범죄, 뭐 밀매, 인신매매, 뭐 또는 마약범죄 등등의 여러 가지 범죄를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제 검찰은 아예 이제 공소나 기소만 유지하는 청으로 완전히 개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공소만 이렇게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두게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범죄, 영국을 기준으로 국가범죄 수사청을 두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소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터니 제너럴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법무부 밑에, 네. 국립기소청. 그러니까 검찰 기소하는 기소청을 두는 거죠. 그리고 기소를 또 감시하는 기소감시청을 둡니다. 아, 기소를 함부로 못하게 기소감시청까지? 예, 예. 와, 그게 좋다. 항상, 예, 우리가 항상 기소가 자의적 기소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데, 기소를 감시하는 기관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터니 제너럴 오피스 밑에 두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SFO라고 하는, 네. 중대범죄수사청을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제 법무총재 밑에, 네.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뭐 뇌물 사기 아주 뭐 부정부패 이러한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6대 범죄를 따로 떼어가지고, 경찰 국수본이 아니라, 네네. 다른 독립수사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다극화 체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간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그럼 앞으로, 예. 검찰청도 폐지한다는, 이제는 공소청이나 그런 말도 있던데 그거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어떤 안이 이제 명확하게 결정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많은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재 검찰개혁 시즌 1에서는 현재 검찰이 6개의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있죠. 근데, 예. 그것도 앞으로 향후,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2월 달 안에 발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 법을 진짜 발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2월 말까지 발의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윤호중 위원장님이 무섭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윤호중 위원장님이 의지가 강해서 2월 달 안에 하고 반드시 6월 달 상반기 안에 입법화 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시간만 뭐 유예 기간을 주든 어떻든 검찰은 이제 영원히 수사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그게 민주당이 원래 처음부터 최종 목표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이제 쭉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민주당 안을 찾아봤는데요. 19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집, 민주당 공약집을 보니까요. 23페이지에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선 공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었고요. 예, 그런데 그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죠. 곧바로 수사기소 분리를 완전히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의석수도 안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예 기간을 두고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라고 하는 것을 로드맵을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절차적으로 세게 나가고 있고 더욱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공격하나 했더니요, 현재 검찰개혁 시즌1에는 6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잖아요. 네.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다른 데로 옮겨갖고 영원히 이제 검찰은 공소만 할 수 있는, 안 또는 기소만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기로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자꾸 검찰 안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킨다 이렇게 왜곡을 시키더라고요. 응? 예. 그 답답하시겠어요 항상. 응?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완전한 게 뭐가 문제냐면요. 검찰 내부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하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가장 심각한 사건들은 아주 큰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수사. 굉장히 큰 사건들, 월성, 아니면은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사건, 네. 재벌 사건, 이런 사건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일선 지검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 검찰총장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수사지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는데, 검찰총장 밑에서 수사와 기소가 칸막이 친다고 한들,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민주당이 어차피 최종 목표는 검찰에 이제는 공소청으로 만들고 기소나 공소만 할 수 있는 집단이고 수사는 아예 이제는 앞으로 못하는 게 민주당의 최종 목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뭐 한 발 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응원은 못할 망정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여러 법사위원들에게 지금은 응원이 필요할 때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당 내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분들이 조금 정도가 약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김용민 의원님과 저, 그리고 다른 여러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의원님들께서 제일 힘차게 많은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당내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검사 출신의 몇몇 의원님들도 근본적인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자라는 그 정도였지 민주당이 어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이제는 가져오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의 신중하자라는 그 말씀도 뭐 완전히 터무니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네.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들인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당내에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법 그 검찰개혁 특위가 구성 전체 검찰개혁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요. 다섯 개 분과 소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 분과 소위는요 정말 일주일에 두세 번씩 토론을 정말 치열하게 할 정도로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토론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수사기소 분리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부분, 조직적인 부분, 그리고 검찰총장의 권한 부분, 총체적으로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면서 검찰을 정말 우리 그 무협지에 나오는 환골탈태라고 하죠. 예,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제도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나하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고 밤늦게 죄송한데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전혀 죄송하지 않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님이요. 이제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박범계 의원님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박범계 의원님 믿을만 하신 분입니까? 어떤 거 기대해도 좋습니까? 뭐 박범계 의원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판사를 하다가 아무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때 맞아요.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의 적일 때 지지율이 다 빠져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그 쓰러지시려고 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법복을 벗고 나선 사람이 박범계 장관님입니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님은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같이 일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초기부터 대통령님과 긴밀하게 통화를 하면서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함께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그냥 그런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지금 뵙고 있는 이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뜻과 의중에 실린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저희가 뒷받침해서 이게 검찰개혁만이 법무행정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법무행정은 교정행정도 있고 출입국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되게 많거든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질의한 것 중 하나가 코로나19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 지역에 이제 대부도도 있고 이제 그 반월 시하공단도 있는데요. 근데 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에서는 되게 그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손이 엄청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입국이 불허가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거의 한 4, 5만 명이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동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출입국 관리도 법무행정에 굉장히 중요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 정책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무행정의 주요한 부분에 법무부 장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시청자 질문 하나만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탄희 의원님도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얘기했고, 근데 정동관에서 판사 탄핵에 대해서 어떤 판사 사법개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법사위에서도 이제 사법개혁도 신경 쓰고 계시죠? 아, 당연히 그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가장 보수적인 곳이 사법부입니다. 그렇죠. 네. 가장 개혁이 돼야 될 곳이 사법부입니다. 네. 예. 사실은 그 저희가 그 국회가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법부의 독립 때문에 유기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켜보고 사법부가 개혁되길 바랬었는데, 네. 이탈리 판사님이 아주 정말 가열차게 지적을 했지만, 네. 사법부의 개혁이 너무 미진했다. 네. 국민들은 기대하고 사법부가 바뀌길 바랬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국회가 제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개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법부의 개혁의 시발점은요, 저거라고 생각해요. 양승태 국정농단 세력들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는데 왜 판사 탄핵을 안 하냐. 이거는 이탄희 의원님도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이것도 우리 법사위에서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내일 이임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추미애 장관님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추미애 장관님 보면서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추미애 장관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난 작년 1년 동안 해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정말 너무나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당하는 거 보면서 마음 되게 아팠었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나 많은 것들을 힘겹게 싸워내면서 해내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이제 그 장관직을 이렇게 이임하고 이제 떠나신다, 법무부를 떠나신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바통을 이어받는 박범계 장관이 또 이것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것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러 여야 법사위원들이 함께 뒷받침해서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김남국 같은 의원 100명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100명, 300명 있고요. 또 추미애 장관님은 또 저희가 국회 에서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저기 양김 시대, 그리고 김용민 의원님과 한번 저희가 자련 스튜디오에 좀 나와 주세요라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좀 바쁜 거 지나시면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랑 제 양김 시대라 그래갖고 한번 좀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함께 불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언제든지 이렇게 밤 늦은 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 또 아니더라도 낮이나 이럴 때에, 네. 저 특파원이라고 생각하고, 네. 전화 연결해 주시면, 네. 국회 상황을, 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촛불사령부 개혁국민운동본부고요. 항상 우리 촛불사령부는 김남규 의원님 너무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국회 특파원 김남국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늘 건강하세요, 의원님.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김남국 의원님이셨습니다.